오랜만에 등교한 캠퍼스. 헷갈리는 건물 이름과 처음마저 하는 가파른 언덕까지. 벌써부터 종강이 아른거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한양위키에서 포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포탈은 계단이나 언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오르막에 위치한 건물의 구조를 이용해 편리하게 가는 길을 말합니다. 한양위키에서 포탈을 검색해보면 총 6곳이 나오는데요. 고궁캠퍼스에서부터 제1공학관, 올림픽체육관까지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포탈은 사회대 포탈이라고도 불리는 고궁캠퍼스 포탈입니다. 사회과학대학 1층에는 2대의 승강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중 112호실 맞은편에 위치한 승강기를 활용해 4층으로 이동하면 공공정책대학원 입구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1공학관에서 백남학술정보관으로 이어지는 포탈입니다. 제1공학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면 평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옆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으니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사기 너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법학관을 통해 올림픽체육관과 ITBT 건물 앞으로 연결되는 포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학학술정보관 정문에서 직진하면 계단 없이도 제3법학관 4층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3법학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바로 앞에 ITBT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옆에 올림픽체육관도 있으니 해당 포탈을 사용한다면 법학관에서 올림픽체육관까지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한양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탈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포탈 외에도 대운동장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연결되는 포탈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슬기로운 한양생활 이어나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